말씀이 있습니다. 3년간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상대를 향한 격한 발언을 보며 모두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정치권이 상대를 향해 격한 감정을 쏟아내면 전국은 더욱 꼬이기만 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흉금을 터놓고 대화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남 탓만하면서 강경일변도로 대처한다면 이 꼬인 전국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정기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현안이 있는 상임위, 다시 말해서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야가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어느 상임위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면하고 자기 정쟁,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말로는 원내외 병행투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다리를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광장과 국회에 걸친 애매한 양다리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소수의 강경파에 끌려 다닐 일이 아니라 지난번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여줬던 그런 통큰 결단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결단을 없이 미적거린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결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야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요즘 태도와 언행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냄새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과 우리 새누리당과 사이에 여야 사이에 합의된 예산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로 지급하기로 한 예산을 다 준비해두고 서울시 부담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버티며 여당과 대통령을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는 마지못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마치 자신이 통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책임을 전가시키는 박 시장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정확하게 사태의 진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은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 정책위의장 그리고 부총리, 서울시장 이렇게 4자 토론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박 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양자 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회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상 보육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모두 정책위 의장의 소관사항이지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국회 시스템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연히 토론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과 박 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제안한 4자 토론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농어민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우리 당 대표 주관하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석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농어민 여러분들의 당면한 현안들을 청취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당은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세 부담과 관련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농업의 특수성과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한미 FTA나 한 EU FTA 등 지금까지 그 어떤 FTA보다도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 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 수송의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오늘 오후 4시에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역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열차 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 항공, 선박 등 모든 귀성수단의 안전대책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 장관, 해수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강숙호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가위, 손톱 및 가시포기특위, 손가위의 성과보고 및 정책간담회가 9월 11일 내일 오전 11시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손가위가 네 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한 가시, 그리고 총리실에 접수된 가시,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시한 가시, 그 외에 우리 당이 현장 민생투어를 통해서 민생탐방을 통해서 발굴해낸 손톱 및 가시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선정했고 30 내지 40개 정도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결과 보고를 내일 회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추석 안정대책을 16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6시라고 말씀드렸으면 차고했습니다. 14시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로 비밀 모임에 참석한 조직원의 대다수가 통진당 당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국회의원 이름마저 아로 비밀 멤버라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통진당은 스스로 해산되는 게 맞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통진당이 스스로 해산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현재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신메카시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사태는 진보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이참에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세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진보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북이라는 암세포가 있다면 도려내야 마땅하게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메카니시즘에 운운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며 건전한 진보 정치 발전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 세력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통진당 인사와 관련된 경기도 일부 시 산하기관에 대해 매년 혈세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는 만큼 이건 역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보다 열린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 열흘이 다 지나도록 결산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주요 몇 개 상임위는 꼭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전히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한 걸음 진전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물가 점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수산물 불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가하게 조건을 내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정 파트너가 새누리당임을 기억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국 정상화의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첫 다자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첫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정치,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한베트남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가는 데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넓힘으로써 베트남 시장 개척에 대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베트남 방문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과 원만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되는 민주당의 장애 투쟁으로 인해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무책임하게 방기할 수가 없어서 어제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분들께 상임위 활동 정상화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청드린 대로 오늘부터 상임위를 정상화시켜 전년도 결산 심사와 주요 현안들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당은 어제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참여하겠다.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습니다만 각 상임위별로 시급한 민생 현안이 없는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이야말로 결산 심사 및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해야 할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 중에 아까운 시간이 10분의 1이 지났는데도 민당은 민생을 말씀하시면서도 국회 일정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청 내 정보위원회 간사께서 어제 정보위원회 소집을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분명하게 정청 내 간사께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의 논의는 국회 정상화 이후에 가능하다. 국회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 논의는 제 간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의 행태를 보고 지난 그 장애투쟁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해체하자. 그 두 번째 제2탄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 무효 기권 31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반대 무효 기권의 31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가 이 31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강경세력, 소위 말하는 친노 강경세력들의 색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이 엄청 줄고 있는데 세입이 줄면 예정했던 사업도 못하게 되면 불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입과 세출을 따져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세입이 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감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세입이 없어서 그 불용 예산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2012년 한 해만 봐도 순수 잉여금이 645억이기 때문에 적자가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 아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불용액이 발생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다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했으면 예산을 잘 보고 그 다음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편성할 때 2013년 예산에서는 오히려 192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부족한 예산이 1902억 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1920억만 사실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해서 보육 예산에 편성했다면 보육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 개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산 관련 관계하고 또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또 보고 지난번 철도 항공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이런 등등을 해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